그렇다면 우리 강의의 가장 큰 장점, 물론 조명 강의, 실무 강의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장점이 될 수도 네, 그렇죠. 있겠죠. 매력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강의에 이런 부분까지 담았다 하는 뭐 어떤 그런 핵심, 킬포 이런 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어떤 뭐 기본적인 설계 자료들, 물론 이제 뭐 맞습니다. CAD 도메인이나 그런 거는 제공해 드릴 순 없지만, 네. 저희가 했던 제안서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조명 설계를 접하시지 않으셨으면 보실 수 없는 자료들을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조명 관련된 교육 자료들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요. 그건 사실이고, 교육 자료나 책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실무적인 자료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게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도 살짝 저희가 말씀 나눴었는데, 조명 분야가 건축 분야에서는 약간 블루오션이 될수 있어요. 취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리고 전문가 양성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맞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조명 설계 회사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명 분야로 좀 취업을 하면 좋겠다. 왜냐면 하고 조금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조명 설계라는 분야는 저도 사실 이제 전공이 실내 건축학이고요. 실내 건축을 전공을 했고, 대학원 나와서 이제 실내 건축을 했었는데, 제가 실내 건축을 선택했던 이유는 딱두 가지였었어요. 주거와 조명을 배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이제 대학원 당시에도 이제 조명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쓰기는 했는데, 이 조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셨을 때 어떤 건축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네. 좀더 전문적인 과정이 없어도 입문하기가 오히려 의외로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다수 조명 설계사들이 네. 가끔씩 전화와요. 사람 좀 구해주세요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어떤 회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학교 측에다 연락을 했는데, 딱 피드백이 온 회사는 딱한 군데 있어. 예, 사람이 한 군데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 조명이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한 번쯤은 도전해 보실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대부분의 조명 설계사들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방에 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서울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의 회사는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조명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한 20명 정도, 네. 19명, 18, 20명 정도면 상당히 대기업이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사실은 이제 뭐 신입이 안 들어온다든지 매년 이제 신입을 공채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한 네. 번은 도전해 보시는 게, 뭐그 회사들이 네. 여러분들이 조명 지식이 있어서 뽑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분들이 입사를 해서 똑같이 교육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이런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공간을 공부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명도 공간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 실내를 하셨으면 건축 네. 도면을 볼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건축을 공부하셨으면 실내로 볼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같이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조명 분야라는 그 부서나 아니면은 뭐 팀이 별도로 있다라고 하면은 작은 규모의 회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사 사무실에서, 종합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조명 쪽에 네. 별도의 팀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다수의 협력사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